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착물 보시면은 자, 이 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자, 45페이지에 그 정착물 보면은 우선 개념이 나오죠. 이 개념을 보면은 원래는 동산이었거든요. 정착물은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토지 등의 설치 부착됨에 따라 이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우리는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주연 교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조주연 교수는 우리가 14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 토지에 토지에 이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인 토지의 계량물이다. 자,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우리 항구적인 토지에 있어서의 계량물을 우리는 이 정착물로 우리가 출제를 14회 시험 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15회 시험과 17회 시험에 또 출제한 지문에는 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자 사회 이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우리가 부착됨에 따라 이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 자, 이것을 우리가 세 번 우리가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 정착물 개념 세 번 나왔고요. 자, 그럼 정착물의 종류를 보면은 우선은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 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이 있어요. 자, 우선은 이 독립 정착물은 또 25회 시험에 3년 전에 또 출제했죠. 자, 토지의 정착물 중 독립된 것이 아닌 걸 출제했는데 독립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유럽과는 달리 건물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 건물 그리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인데 여기서 등기가 나오죠. 등기는 완전한 공시 수단이에요. 완전한 공시 수단이기 때문에 소유권 표시도 할 수 있고 이 저당권 표시도 할 수 있어요. 소유권 표시도 할 수 있고 저당권 표시도 할 수 있다. 완전한 공시 수단입니다. 자,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겠죠.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우리가 수목의 집단인데 이때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관습법상의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나무에 홍길동 표차를 붙여서 내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서 관습법상의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표시는 할 수 있는데 이 불완전한 공시수단이에요. 등기는 완전한 공시수단이지만은 명인 방법은 불완전한 공시수단입니다. 불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저당권 표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등기와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정당한 권한, 이 정당한
우리가 권원, 권리의 원천이죠.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 또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입니다.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면서 우린 경작자 소유인데, 자, 요 시험 문제 정착물 여기서 네 개가 나오고 하나가 국어를 출제해서, 국어는요 종속 정착입니다. 여러분 국어는요 지목이거든요. 우리 저 농촌에 가면 밭에 옆에 도랑 있죠? 도랑. 여기에 지목 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도랑이라고 우리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이 국어는 출제인데 종속 정착물입니다. 종속 정착물은 토지에 일부러 간주되는 물건으로서 도로의 포장, 아스팔트, 교량, 터널, 축대, 돌담, 뭐 울타리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이거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은 나무, 자연, 식생, 단연생, 식물 등은 어떻게 돼요? 토지의 정착물로 간주되면서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 17회 시험에 조준 교수 교재 나와 있는데 17회 시험에 출제한 질문. 자, 그럼 정착물이 아닌 건 어떤 게느냐? 자, 정착물이 아닌 것. 자, 정착물이 아닌 것은 동산으로 분류하죠. 자, 정착물이 아닌 건 동산으로 분류한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정착물이기 때문에 계속성이 없는, 여러분,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가식 중에 수목. 여러분, 가식 중에 수목이라는 거 뭐죠? 예?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얘기하거든요.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라든지, 자, 농촌에 비닐하우스, 공중전화 부스,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게 있는데, 또 요거 있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 수확물인 우리가 벼, 감자, 옥수수, 토마토, 요것은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으로 본다. 이것은 14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죠. 조준 교수 교재 또 나온 내용인데, 이 질문 시험에 나올 때 틀리신 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46페이지 맨 밑에 있죠. 자, 이 법률적 측면에서 정착물을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 네 가지가 나오죠. 자, 우선은 이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자, 물리적 손상 유무, 또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는 거죠. 자, 여러분이 벽시계는 어떻게 돼요? 자, 벽시계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건물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산이에요, 벽시계는. 그런데 여러분이 아파트의 인터폰은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재건을 할 수 있지만, 건물의 기능, 효용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아파트 인터폰은 뭐죠? 정착물로 본다. 자, 물건의 성격인데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구축되었거나 고안된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샤시인데,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 샤시는 여러분 계약을 해서 별도로 설치하는데, 이 샤시 같은 것은 정착물로 간주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에 매수인에게 양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거든요. 자, 물건을 설치한 의도를 보면은, 자, 임대용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임대인이 뭐 가스 스토브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소형 냉장고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 갈 때 못 가져가죠. 그런 건 청착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당사자들 관계에 있어서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 매도인, 매수인 쌍방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건이 청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불분명하다. 그 경우에는 정착물로 간주되면서 매수인에게 양도가 돼요. 그런데 그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 임차자 정착물이 있거든요.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귀속돼요.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상가 임차인이 상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뭐를 진열대를 설치하면 그 진열대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어요.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우선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관련해서 토지의 분류 5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뭐가 나오죠? 우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의 주된 사용에 따라 지목을 몇 개? 28개로 나누는데 이 지목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지목 묻는 것을 우리는 17회 시험, 19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또 27회 시험에는 우리가 그 지목 중에서 국어, 유지, 요 개념 묻는 걸 출제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 국어는 뭐라고 했어요? 국어는 도랑이잖아요. 도랑. 예? 이 도랑. 그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가 국어예요. 국어. 예?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댐이라든지 예? 소류지, 호수, 연못, 늪지 등이 바로 국어의 개념. 자, 그리고 유지는 뭐야? 유지는 예? 예? 유지 뭐 이제 유지는 관련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 물이 저장되어 있거나 또는 상시적으로 물을 우리 저장되어 있는 댐 같은 거, 저수지, 뭐 이런 연못 이런 것은 우리가 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개념, 국어는 도랑이거든요. 국어는 도랑. 쉽게 얘기하면은 소규모 수로 부지인 우리 도랑 뭐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유지 같은 경우 구별을 해두셔야 돼요. 개념. 그래서 여러분 시험 지문에 유지 국어 요 지목 28개 중에서 우리가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의 개념, 국어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우리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간 정보의 구축 및 우리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인 것 묻기도 하거든요. 그때 유지 국어가 또 자주 나옵니다. 뭐 제방, 하천, 도로 뭐 이런 게 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국어는 밭의 도랑이다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저수지, 연못 이런 것은 뭐다? 호수 이런 건 뭐다? 유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우선 개념 잘 확인 한번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이 그 몇 페이지죠? 그게 50
1페이지에 부동산 활동에 따르는 토지 용어. 자, 이게 올해 또 출제가 또 예상이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주거용 주택, 상업용, 점포 등의 영구적 구축물에 제공되는 이 토지가 지목대야. 이게 지목대거든요. 예, 지목대인데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 공업용이 하나 더 들어가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해요. 택지. 그래서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감정, 우리가 평가상의 용어로서 건축, 우리가 가능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택지는 건축법상의 대지와 유사하다. 건축법상의 대지와 유사하다. 자, 이 대지는 건축법상의 대지와 택지는 서로 유사한 개념. 즉, 이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를 얘기해.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인 건축법상 대지와 유사하다. 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택지 개념이 또 우리가 많이 쓰죠. 택지 조성한다, 택지 개발한다 많이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21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죠. 뭘로 출제했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이걸 출제했겠죠. 자, 21회 시험에 출제를 한 개념이고, 자, 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들어갑니다. 자,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이걸 포함시켜서 이걸 뭐라고 하냐? 부지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택지보다 부지가 넓은 개념인데, 부지는 22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다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부지는 어떤 특정 부동산 활동의 용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 용어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용도로 제공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천용 부지, 철도용 부지, 예? 도로용 부지, 상하수도용 부지, 종교용 부지, 학교용 부지, 공장용 부지, 건물용 부지,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용도 뒤에 뭐가 붙으면 돼? 부지 붙은데, 부지는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다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지의 개념 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51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무슨 개념? 우리가 대지와 맹지의 개념이 나오죠. 자, 도로 조건에 따른 부르거든요. 자, 이 도로 이 조건에 따른 분류가 두 용어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도로가 있거든요. 자, 도로가 있는데 자, A라는 토지가 있어요. 자, 뭐 거기 보니까 뭐 이런 용어가 나왔나? 자, 예를 들어서 A, B, C, D이다. 그럼 이 C 토지가 A, B, D, E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이 C 토지를 우리는 맹지라고 해. 맹지. 맹지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택지 개념 원래 중요하고 맹지 개념 중요한데,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맹지는 시장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뭐가?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가치가 감소한다. 감가가 발생하고 맹지상에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맹지상에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맹지가 중요하고요. 맹지는 아니죠. 자, 이 도로가 있는데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도로와 접속면을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가지면은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꼭 무슨 모양을 띄고 있다? 자루 모양을 띄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루대자라고 하죠. 자루대. 자루형의 모양을 띄고 있는 토지가 대지인데, 자, 이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 두 용어 중에서 우린 출제는 맹지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에서 보면은, 자, 이런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를 보면은 필지와 뭐가 있다? 획지 개념인데 또 우리 출제위원은 뭐를 중요시 여긴다? 우리는 필지를 중요시 여기죠. 자, 필지는 우리가 15-1회, 18회, 우리가 2회, 24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죠. 자, 맹지는 11회, 14회, 15-1회에 또 출제를 했죠. 22회, 24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 필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필지를 중요시하겠는데 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우리가 법적 개념, 즉 권리 변동 관계의 기준이 되는 법률상의 단위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민등록 여러분이 주민등록 번호가 있듯이 뭐도 있다. 우리는 토지도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요. 토지의 주민등록 번호를 지번이라고 하죠. 산 21번지, 22, 23, 24, 25, 26이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지번, 이렇게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다. 필지는 면적과는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면적 단위가 아니다. 예, 등록 단위다.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등록 단위. 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얘기하죠. 자, 요 두 지문을 또 많이 출제를 하죠. 시험에 보면은 두 지문. 그래서 한 개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해 주는 개념이 필지 개념. 자, 획지는 22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했는데 획지는 가격 수준. 여러분, 한 물건의 값은 가격이고 여러 물건의 값을 평균한 값이 가격 수준, 평균값이야.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 바로 획지죠. 그래서 획지는 토지 이용상 상정하는 개념, 토지 이용상 상정 가정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행정적 법률적 기준, 인위적 자연적 기준, 이 물리적 기준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비슷한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얘기하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시험 문제 22에도 요거 나오는데 핵지는 꼭 여기 나오거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를 핵지인데, 자,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교재에 단위 면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야. 1제곱미터는 얘기죠. 자, 세로도 1m, 가도도 1m, 곱해주면 여기 얼마? 1제곱미터지. 자, 두 용어 중에 우리 필지를 상당히 우리 중요시 여긴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자, 5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택지. 자, 이 택지 중에서, 여러분, 택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문제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건축을 안 했어요. 건축물이 없어요. 건축물이 없는 이것을, 택지 중에서도 건축물이 없으면 낮이고, 건축물이 있으면 뭐가 돼? 건부지가 돼. 자, 시험 문제 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죠. 예? 또 여러분, 낮이, 건부지 또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 자, 이때 이 토지상에 건축물 있죠. 이렇게 건물 및 구축물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부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 건부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개념
나지의 개념을 보면은 나지는 거기에 여러분 교재 토지 보상평가지침 제3조 제5회에 나오죠.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고 해요. 그래서 나지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나지 개념은 21회 시험,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나지는 택지거든요. 자, 택지이기 때문에 지목이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지목이 뭐다? 대고. 그리고 공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지목이 공장 용지예요. 그래서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나대지라고 해요.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나대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지는 여러분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 이다 하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 좀 대로 설정된 토지 하면 틀려요. 왜? 공장 용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틀린 지문이다. 15-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자, 건부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나지는 우리나라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인데 일본에서는 나지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갱지와 저지 개념을 사용. 일본은 갱지와 저지 개념을 사용한다. 갱지는 뭐죠? 갱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에 정착물이 없어요. 그리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든지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죠. 있습니다. 이 지상권 등 이 사법상의 제한, 이 사법상의 제한이 없으면은 갱지, 있으면 저지. 이 사법상 제한을 가지고 갱지와 저지로 구분한데 우리나라의 나지 개념이 일본은 무슨 개념? 갱지 개념. 그래서 일본의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갱지. 우린 나지죠. 그래서 갱지는 11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한 지문. 자, 건부지 개념. 건물, 구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11회 시험, 25회 시험의 개념은 또 출제했고 건부지의 평가액. 자, 건부지 평가액은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이 상한선이야.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이 상한선 원칙이죠. 일반적은 뭐죠? 여러분 토지상의 건축물로 인해서 건축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아서 토지의 최고 최선의 상태로 이용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건부 감가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건부 감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나지 가격, 건축물이 없는 나지 가격과 건축물이 있을 때 건부지 가격 비교하면 어디가 비싸다? 나지 가격이 비싸다. 근데 25회 시험에 부동원을 요 반대로 출제한 거예요. 25회 시험. 정답 지문이었죠. 근데 또는 예외적으로 뭐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가 나타나는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건축법상의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건축법상의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이때는 이게 크죠. 대표적인 게 어딘 게 있어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나지보다 오히려 건물이 있는 건부지가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어요. 왜? 건물은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용이 가능하니까. 건부 증가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이제 여러분이 교재의 53페이지에 걸쳐 설명되어 있고 자, 54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에 공지가 나오죠. 공지.
자, 이 공치의 우리가 개념이 우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지는 여러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땅 있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땅이 공지야. 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땅이 공지인데, 이 공지는요,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밑에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이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난, 그리고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일정 면적, 건축물의 일정 면적 부분을 제외한 남아있는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해요. 공지. 그래서 이 공지 개념이 또 상당히 우리가 두 번, 우리 지문 속에 나오는데, 공지와, 여러분 거기 보면 공한지는 달라요. 예? 공지와 공한지는 다른데, 공한지는 택지거든요. 공한지는 도시 안에 있는 택지니까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도시 안에 있는 택지니까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건축을 안 해요. 왜?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건물을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험에 꼭이 얘기가 나와요. 장기에 걸쳐서 방치하는 토지야. 건축물을 짓지 않고. 공한지 개념이 나오죠. 11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죠. 자, 소지가 나오죠. 자, 소지는 또 우리 또 평가 가서 또 한번 배우는데,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 여러분, 소지는 우리가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그대로의 토지인 논밭임에다. 논밭임의 소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거예요. 논밭임야를 의미하는 게 소지지. 자, 그래서 소지의 개념을 받고, 자, 그리고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우리가 많이 출제되는 용어죠. 이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실제로 토지가 이용되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분류하거든요. 대분류. 자, 크게 분류했을 때, 이 택지 지역,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구분하거든요. 임지 지역 지목이 임야, 산이거든요. 지목이 이 산을 택지로 조성할 수 있고, 농지나 임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거든요. 전답을 택지로 조성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란 말이죠. 이렇게 임지 지역, 농지 지역, 택지 지역 등 용도적 지역 대분류, 크게 대분류 사이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 자, 시험에 또 우리가 자주 출제했는데, 작년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15-1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20 우리가 시험에 또 출제를 했고, 예? 그리고 20 우리가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22회 27회 시험에 출제를 한 개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후보지는 뭐일 때만 성립하냐?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한다.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해.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산을 택지로 조성 중에 있다. 또 전답을 택지 조성 중에 있다 하면요, 택지 후보지라고 해. 택지 후보지. 근데 조성이 끝나면은 택지 후보지에서 후보지를 빼버려. 택지. 택지가 있는 지역이 택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뭐일 때만 성립한다? 전환 중일 때에만 성립하는 개념. 전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후보지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이행지. 자, 이행지 개념도 우리가 21회, 27회 시험에 나왔는데,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 냅니다.
자, 동일 용도적 지형대. 내가 항상부터 동일 용도적 지형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세분화시켜요. 여러분 택지적을 대어 세분화시킨 것을 소분류라고 하는데, 택지적을 주택지역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은 전은 밭이거든요. 전지지역, 답은 논입니다. 답지지역, 과수원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단이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그 공단이 있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중에 있어요. 그러면 택지지역 안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로 바뀌는 것을 이행지라고 해요. 이행한다 하거든요. 공업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이행한다. 그래서 동일 택지지역이란 동일 용도적 지역 내, 내는 소분류하거든요. 그래서 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 이행지 나오면 주의해야 됩니다. 21회, 27회 시험에 출제도 했죠. 후보지 이행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인데 용도에 따른 분류거든요. 여러분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밭을 수용했어요. 자, 전지지역이 아파트지역으로 바뀐다. 그런데 전지지역은 농지지역이고 주거지역은 택지지역입니다. 용도적 지역이 다르면 후보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전답을 수용해서 택지 조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토지 용어의 개념은 무슨 개념? 후보지 개념입니다.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개념. 잘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 자, 여러분이 55페이지에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인데, 고압선 아래에 있는 일정 범위 토지도 어떻게 돼? 가치가 떨어지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일정 범위 토지도 우리는 감가가 발생해요. 맹지도 감가가 발생하듯이 우리가 선하지도 감가가 발생합니다. 자, 포락지가 나오죠. 자, 포락지는 11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죠. 포락지. 자, 포락지도 물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11년 여기 나왔거든요. 이 개인의 사유진 전답 등이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리면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11회 시험에 나온 용어고, 이 26회는 여기 나왔거든요. 지적 우리가 공부상에 등록된 토지가, 예? 강물이나 냇물 등의 침식을 당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이건 26회 시험에 출제된 지. 포락지의 개념이 우선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56페이지 오시면은 거기에 유휴지 나오죠. 여러분 공한지도 투기 목적인데 유휴지도 무슨 목적? 투기 목적. 유휴지도 투기 목적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 투기 목적이고, 휴한지가 있어요. 농지 등에 있어서 땅의 힘, 지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지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뭐 휴경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휴한지라고 해요. 휴한지. 자, 그리고 법지, 빈지 개념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법지는 22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가 된 용어야. 자, 법지. 자, 법지 개념은 22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 법적으로는 뭐다?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 실행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경사진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붕괴될 우려가 있거든요. 토지의 붕괴에 따라. 그래서 뭐를 설치한다? 우리가 축대를 설치를 이렇게 하겠죠. 이때 택지의 유효지 표면 경계와 그 인접 토지와의 이 경사진 이 토지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해요. 법지. 경사진 토지 부분인데 법지는 뭐야? 측량 면적에는 포함이 돼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측량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은 실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빈지인데 빈지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하죠.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이용실익은 뭐다? 있는 토지예요. 여러분 우리 서해안에 대천해수욕장 가면 대천해수욕장 물이 들어와서 밀물 만조가 됐을 때 그 앞에 보면 백사장 모래 백사장 있죠. 그게 빈지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소유권은 이건 인정되지 않지만 이용실익은 많은 토지야.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사회에 있는 땅 바닷가를 의미하는데 그 우리가 대천해수욕장에 만조가 됐을 때 거기 백사장이 바로 빈지입니다. 갯벌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갯벌은 만조에 물이 잠겼다가 썰물일 때 드러나는 땅이 갯벌이에요. 그러니까 빈지가 갯벌이 아닙니다.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57페이지에 주택의 분류가 나오는데 이 주택의 분류는 여러분 공법에 주택법상의 주택이 있고 또 건축법상의 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누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 공법에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배우시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 한번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그 토지에 우리 지금 배우신 용어 중에 부동산의 개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 요거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토지 용어, 지금 배우셨던 토지 용어에서 원래 또 한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목 배웠는데 국어, 뭐 우리가 아까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우리가 수로라든지 둑, 또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적인 소규모 수로부지인데 도랑 얘기하면 돼요. 쉽게 국어를 의미하고 유지는 여러분 뭐 호수, 연못, 저수지, 댐 이걸 얘기하거든요. 물이 저장 되어 있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 수로, 뭐 저 댐이라든지 호수, 저수지, 연못 이런 것은 유지입니다. 국어 유지 구분 좀 잘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이제 두 문제 우리 출제 예상되는 원래 배우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매년 출제되는 토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토지 특성과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특징이 또 출제를 하는데 70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죠.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